머스크 테스트! 극강의 커버가 싹 좀 더 당겨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행웅행 진웅행 입니다. 네이밍에서 또 새롭게 쿠션이 나와가지고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 리뷰하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전에 리뷰했던 네이밍 레이어드 커버 파운데이션 정말 정말 잘 썼고 추천 영상까지 찾았었는데 아직도 뚜껑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너무 잘 써서 네이밍에서 쿠션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은요, 리필 없는 본품 하나 가격 28,000원으로 출시를 했고요. 컬러는 21Y, 23Y 두 가지 컬러에 케이스를 보시면 적당한 두께에 뚜껑 부분은 실버 거울 케이스로 하단부는 무광 블랙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거울 케이스라서 수시로 거울 보거나 립 바를 때 굉장히 좋았는데 지문이 조금 많이 묻어서 살짝 단점스. 퍼프는 굉장히 얇은데 퍼프의 질감이 꺽 살짝 뻑뻑하지만 이렇게 사각사각 거리는 쫀쫀함도 약간 있지만 두께가 굉장히 얇아서 제가 싫어하는 얇은 퍼프예요. 23호치고 살짝 밝은 느낌이었고요. 살짝 화사한 옐로우 톤의 상아빛 베이스입니다. 저는 평소에 25호를 사용하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고요. 오늘 스킨케어는 토너 앰플 크림으로 했고요. 얼굴에는 컨실러, 모공 베이스, 선크림, 프라이머들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 위에 그대로 쿠션을 두들겨줄 거예요. 피부가 살짝 잠잠해지다가 요즘 마스크 때문에 지금도 붉은기가 장난 아니죠. 한번 찍은 양으로 뚜껑을 살짝 덜어서 좀 더 당겨봐! 요 정도로. 쿨링감은 아예 없어요. 컬러가 일단은 굉장히 화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얇은데요? 양을 조금 올리긴 했는데 컬러가 밝아지는 거 외에는 지금 커버가 되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은 없어요. 생각보다 촉촉하네요. 제 얼굴에서 왼쪽은 쿠션을 발랐고요. 이쪽은 쌩얼이에요. 톤은 딱 화사하게 잡혔어요. 제 피부보다 조금 밝은 컬러다 보니까 볼에 있는 붉은기나 코 옆 붉은기나 수영 커버가 확 잘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쪽에 바를 때는 살짝 쿨링감이 느껴져요, 여러분. 처음에 찍어 발랐을 때는 쿨링감 아예 없었는데 이쪽에 바를 때는 또 쿨링감이 있네. 근데 진짜 가볍다. 저는 뭔가 레이어드 핏 쿠션이라 그래가지고 살짝은 보송보송할 것 같은? 세미매트 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여기 광대에 은은하게 올라오는 광이 너무 예뻐요. 굉장히 밝아졌어요. 전체적인 피부 표현은 이런 느낌이에요. 23Y 컬러는 23호분들이 조금 화사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을 컬러인데 커버력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 붉은기 커버라든지 잡티 커버가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광채가 너무 예뻐요. 조금 잡티가 있는 부분, 볼따구 부분만 한 번 더 레이어드해서 커버해줄게요. 이렇게 양쪽 볼에 한 번 더 커버를 해줬는데 커버력이 막 쌓이는 게 아니라 촘촘촘 얇게 얇게 쌓이는 느낌이라서 뭔가 이 쿠션에게는 커버력을 바르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겹 더 올렸을 때 커버가 쌓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극강의 커버가 싹 돼가지고 레이어드하면 더 잘 되겠지? 그런 느낌보다는 은은하게 커버가 되는 느낌이고요. 여기까지만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또 아예 커버력이 없는 것 같지도 않아요. 첫인상은 커버력 위주의 쿠션보다는 내 피부 같은 느낌을 강조할 수 있는 쿠션? 25호가 있었다면 진짜 더 예쁘게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문이 자꾸 묻어. 미친 글로우까지는 아니고 스킨케어 잘 먹고 쿠션 발랐을 때 그런 건강한 스킨케어의 용광이 올라오고요. 살짝 세미매트한 피니쉬의 광이 올라오는 쿠션이에요. 쿠션의 향도 거의 안 나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스크 테스트 해볼게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새 제품의 덴탈 블랙 마스크고요. 마스크 테스트! 촉촉한 쿠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살짝 옐로우기가 묻어 나옵니다. 피부 가까이 보시면 코 쪽에 살짝 지워졌고요. 볼 쪽에도 살짝씩 찍힘 현상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촉촉한 피니쉬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시 31분이고요. 5시간 후에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은 7시 29분이고요. 5시간이 지난 피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5시간 전에 피부 표현 위에 그대로 유분이 조금 더 올라와서 첫 사용감보다 지금 얼굴이 전체적으로 조금 반당반당해 보이죠? 개기름 느낌보다는 더 고급진 광이 올라오는 느낌? 눈가 주름 끼임이나 코 옆 끼임이나 턱에 몽글몽글 현상이 없었어요. 어디가 막 심하게 무너졌다 그런 느낌은 없고 인중 부분이 조금 지워지는 정도? 개인적으로 저는 속건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반쪽 먼저 수정을 해줄게요. 수정 화장 할 때도 양 조절 꼭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수정 화장을 했는데도 지금 이쪽이랑 컬러 차이가 심하지 않죠? 다크닝은 거의 없는 정도? 수정을 했을 때도 주름 끼임이라든지 입게 올라가는 게 없었어요. 피부에서 답답하거나 무거운 느낌도 없었습니다.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 하루 동안 쓴 후기는 쿠션 컬러나 텍스처나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은 너무 좋았지만 컬러 같은 경우에도 저처럼 25호분들이 사용하기에는 23호가 조금 밝았고 지금 시기에 출시 게 조금 아까웠어요. 막 미친듯이 촉촉한 쿠션은 아니지만 촉촉한 편에 속하는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쯤에 출시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계절에 상관없이 쿠션의 사용감만으로 봤을 때는 미친듯이 밝지만 피부 표현은 너무너무 예뻤기 때문에 쿠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지성분들은 이걸 사용하실 때 꼭 파우더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건성분들이나 복합성분들은 여름에 사용하셔도 건조함 없이 딱 깔끔하게 내추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쿠션인 것 같고요. 지금 계절이 봄 가을이었으면 추천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만 계절상 어울리지 않는 느낌? 뭐 여름에도 글로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쌀쌀해지려고 할 때 약간 피부가 땡겨올 때 쓰면은 조금 더 빛을 발할 것 같은 쿠션. 쿠션 자체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계절에는 추천을 하고 싶지 않다. 오늘 영상도 오늘 네이밍 쿠션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